지금 이제 혼자 계시죠? 네. 만나시는 분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가 이제 이번에 떨어졌는데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사정 때문에 헤어진 거고요. 네. 네, 연락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만나셨는데요? 10년 좀 됐습니다. 10년? 저는 서울서 여기 내려온 지 1년 됐거든요. 아, 1년밖에 안 되셨어요? 네. 부산 사람이에요? 고향은 부산이고요. 서울 올라간 지 좀 됐고요. 그럼 헤어지시고 부산 오신 거예요? 전 자기 집에 이제 아기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좀 내려가 있어라. 부모님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집을 좀 이제 열어줄 테니까 있어라. 그래서 내려갔고, 그래도 저도 이제 그쪽이 이제 정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먼저잖아요. 사실은 나보다도 저 눈물 많거든요. 그쪽 이제 하라고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요. 아, 두 분 그냥 잘은 지내시고. 네네. 할머니들이 가슴을 치면서 들어온다. 가슴 치면서 들어오고, 아이가 많이 아파요? 그쪽이 아이가 그쪽 집안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단명 소리도 나와. 단명 소리도 나오고 뭐 객사도 많고.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젊어서 가신 분들 있죠. 근데 그 분도 건강이 좋진 않거든요. 근데 네. 언니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사실은 거기만 의지를 하고 사셨어요. 사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한번 심으면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이제 네, 그렇죠. 그렇게 사셨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뭐 지금 이제 그쪽 아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게 먼저다 하고 해줬지만 네. 이 속으로 헛헛한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원래 안 했고, 예. 그리워 죽는다, 뭐. 예, 외로워. 여기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고 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떡할 거야. 아, 내가 참아야지. 하고 그냥 막, 그냥, 이, 아! 먹고 참고 있는 게 보이거든. 네. 하. 그분하고 사시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싸움하고 그냥 우습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제 사주를 좀 봤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는 거 알고 싸우고 사느니 떨어져서 그리운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또 이 남자 저 남자 보는 성격이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어서 난 너무 속이 상한 게 뭐냐면 언니같이 사실은 언니 진짜 인물도 예쁘시고 너무 고상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진짜 하나같이 남자 보기 없어요. 진짜 뭐 같은 거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뭐 같은 것들만 붙어 붙고 만나고 예뻐해주고 사랑을 받아도 못할 판국에 어떨 때는 욕도 들어먹을 때도 있고 싸우다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보기 사실은 크게는 없다. 크게는 없으시고 2년짜로 같이 사셨어요, 이분하고? 네. 같이 사셨어? 네네. 네. 뭐, 혼인신고를 하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도, 네. 내 남자에 대한 복이 언니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아시지요? 네, 알아요. 네. 얼마나 또 많이 보셨겠어요? 아니, 예전에 알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또.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다. 내 스스로 내 사주를 안다고 해도 그대로 실행이 됩니까? 안 되지. 사람 남자한테 얘한테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한테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누가 관절이 이렇게 아파? 관절 우리 엄마. 관절. 네. 부모님 때문에 왔는데 그냥 골고리 집안에서 그렇고 언니도 지금 몸이 안 괜찮거든요. 허리가 원래 안 좋아서 시술을 했는데 운동화 코로나 때 운동 안 하니까.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관절 얘기하지요 제가. 네. 하면 우리가 다 몸이 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뼈 자체가 다 안 좋아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틀어져 있어. 맞아요. 싹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진짜 굉장히 힘드시고 막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다.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몸도 아픈 데다가 정신적으로도 이렇고 어디 하나 사실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 할 때 어디 한 군데 가가지고 내가 말을 뱉을 곳이 없어요. 나의 상황을 하, 있잖아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내 얘기 좀 들어봐봐 할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언니의 사실상 자존심이지 못해 그렇게. 네. 정말 못해. 내 힘든 얘기를 어디 가서 못합니다. 내가 그냥 조금 아프고 말지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뭐 상황 설명이나 이런 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 네, 조금 답답한 거는 운이 사실은 작년부터 조금 풀려야 돼요 언니가. 작년부터 풀려야 되는데 헤어지신 지 얼마나 되셨지? 작년에 6월 30일 여기 내려왔어요. 딱 이제 1년 대학 데려가는 거죠. 1년 동안 힘 안 들었어요 부산 와서. 주변 친구들 다 정리하고 다 혼자 다 이제 다 정리하자 외롭더라고요. 그냥 정리하니 근데 조용하긴 조용한데 그걸 이제 혼자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 포기하고 나니까 어떤 데는 편하고 또 새로 오면 새로운 친구가 또 생기고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다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쉽게 쉽게 만나고 이런 막 술 한잔 먹고 하는 친구들 제일 좋지 정주는 사람은 왜냐면은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내 옆에 내를 편히 될 만한 사람이 크게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언니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 주고 마음 주고 해봤다 해봤자 그냥 뭐 이 사람들 돌아서면 끝이고 나는 이렇게 상처받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굉장히 외롭단 말이에요.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주변 사람이 많아 보여. 근데 쓸모 있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명심하고 사시면 돼. 근데 그건 아세요 본인이. 네. 그 누구를 만나도 내 속내를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면은 언니 같은 경우도 본인 안에 있는 무언가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본인을 바라볼 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극히 또 드물다. 네, 시기 질투가 많아요. 여자들이 특히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 편인 것 같은데 보면은 다 그냥 막 그냥 이러고 있다 보면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정말 도와주고 마음이 아프고 하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전성이 참 고우신 분입니다. 고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진짜 어째 그래. 우리랑 비슷한지 모르겠다. 사주가 우리랑 비슷해. 사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꿈도 잘 꾸고. 그러니까 뭐 이왕 시사 이제 연세가 또 이제 이렇게 드셨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받아 모실 것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받아 모실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같은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은 분명하거든. 내 말 안 해도 언니가 더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속으로라도 비시고 이해하셨지요. 들어서 이게 막 머리 박히도록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진짜 위에서 내리는 벌전은 조금은 있다. 모르겠어. 그럼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하는 아니 벌전이라는 건 이제 모시다가 이제 없앤 거 이런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벌전 저희 아버지 벌전 때문에 들었었어요. 그래. 동생이 죽다 보니까 아버지가 엎어버렸어요. 그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도 이제 그렇고, 그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나중에 조금 정리만 좀 제대로 잘 하시면, 언니가 살아가시는데 그래도 조금 편하실 거예요.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하나만 있을까요? 제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부산에 와서요. 네. 우연찮게 직장을 갔는데, 정말 제가 봤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이, 제가 영업을, 전화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 5개월 제가 1등을 했어요. 저도 영업을 처음인데 그 도박하는 토토 하는 영업하는 건데 그냥 회원 모집 하는 건데 정말 제가 1등을 정말 어이없게도 1등을 하고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영업을 바보같이 하길래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자꾸 이제 마지막까지는 저는 월급 안 받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돌아서려고. 이 사람이 정말 그만 내보내야 될 사람 안 내보내고 자꾸 이 사람을 못 잡고 이러고 있는 병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걔도 서른들 양띠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직장을 누가 소개를 해주는데 같은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사람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서 다른 길로 가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여기를 그만둬야 될지. 사실 그만두는 건 안 들어와. 그래요? 그만두는 건 왜 안 들어오냐면 자꾸 그만두고 싶게끔 언니 마음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언니가 얘기했지만 대표가 꼬라지가 보기 싫죠. 제 본인 그러니까 성향에 맞게 일 처리를 안 하시니까 언니는 정말 정확하게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대표가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니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영하는 거 아니죠. 직원이 들어가가지고 돈만 벌면 돼, 사실은. 네. 근데 언니 여기서 돈 번단 말이에요. 급여, 월급제인데, 근데. 어쨌든 돈은 버시잖아. 잠깐만. 그만두기는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그만두려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는 안 돼. 이게 자꾸 흔들어 놔요. 올해까지만 하세요.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가 나중에라도 뭐 직장 같은 경우는 원하는 데는 가집니다. 가지기 때문에. 근데 뭐 영 스트레스 받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뒤에 만약에 내가 지금 시기가 아닌데 옮기잖아. 옮기면은 이거보다 나은 데는 안 나와.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